선수들도 상당히 낯익게 이런 무대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요. 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1쿼터 클럽 스포츠이기 때문에 7분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잡자마자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리바운드 계속해서 EFS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미들레인지!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 EFS 박예원! 디케 전예슬 1대1 전예슬 어우 좋아요 움직임! 아 페인트존에서 차분하게 선수들을 요리조리 젖혀가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예슬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2대2 동점으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냥 골밑 자원들 믿고 뻥뻥 또 던져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예. 자, 2쿼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동점에서 2쿼터 이와이다 EFS의 공격입니다. 자, 페인트 존. 두 명의 수비에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네. 전예슬 파울. 바운드 패스. 자, 1대1이 나왔고요. 아하! 네. 돌아서는 것까지 좋았는데요. 네. 리바운드. 본인 직접 해결합니다. 박예원. 경기 전에 3대3 때 만난 안면이 있어서 잠시 얘기를 해봤는데 무조건 우승하러 왔다. 예, 3연패 안 하면 집에 안 가겠다는 그런 각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작년 우승 멤버들도 몇 명 보이고요. 3대3 농구 우승 멤버들도 몇 명 보이고요. 이 선수는 지난 3대3 농구에서 우승 멤버였습니다. 박예원 다시 득점. 자, 지금 턴어라운드 슛을 아예 막지를 못하는데 일단 페인트존 들어가게 되면 확률은 당연히 높아져요. 네. 오펜스 리바운드. 자, 페인트 존 다시 외곽. 전넷을 와이드 오픈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단숨에 역점. 디크. 아 여기서 석점이 나오는군요. 이현아 선수가 결국 석점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크가 샤클렉에 쫓겨서 던진 두 개 중거리슛 모두 성공을 했고요. 이번엔 커닝 플라이. 훌륭한 커닝이었죠. 네. 고요했던 분위기 속에서 석점이 나왔고요. 이렇게 2쿼터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EFS 이화여대입니다. 안쪽. 자, 들어오면서 점프 노점. 박예원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걸렸어요. 박예원 걸렸습니다만 공 살려냈고 박예원 드라이브 레이업 도점. 좋습니다. 이게 저 박예원 선수의 장점이에요. 사실 예. 슈팅도 뭐 나쁘진 않지만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자 이번에 패스 길이 읽혔습니다. 다시 한번 달립니다. 달립니다. 자 들어와서 슛 도전. 자 박재현. 저기서 공간을 쪼갰었어요. 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더 갔거든요. 예. 굉장히 영리합니다. 책을 또 실책 유도로 갚으면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우승 트로피의 향배. 어디로 갈지요? 자, 이화여대를 응원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났고요.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주황색 조끼 EFS가 먼저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EFS 외곽 연결. 자, 놓쳤어요. 턴오버가 나왔고 빠른 드리블 이번에는 디크가 달립니다. 자, 하지만 수비하는 백코트 상당히 빠른 EFS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잡아내고 빠르게 또 살려갑니다. 빨라요 박예원 라이업 도전. 14대20 더 도망가는 EFS입니다. 뺏겼습니다. 자 3대3 3명 레이업. 이걸 성공하는군요. 아 역시 재감독이 손지원. 와 훌륭합니다. 예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예 14대20이 조금 커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크 공격에서 득점 중요합니다. 전예슬 그렇죠. 쏴야죠. 네. 들어갑니다. 전예슬 도점. 빨리 나가야죠. 전예슬 드리블 본인 직접 드리블. 자 직접 올라와서 2점 성공하지 못했고 자유투 2개입니다. 야 이게 엔드원이 됐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전예슬 선수인데요. 1구 깨끗하게 네. 성공합니다. 이 부담을 이겨내면서 17대22 자유투 성공. 31.6초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른데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18대22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자 프레스 하지만 아쉽게 전예슬 발에 맞네요. 30.6초 시간을 아껴야 되는 디크
하지만 EFS는 노련하게 드리블로 공격신경 넘어왔습니다. 박예원이 넘어왔고 안쪽으로 투입 들어옵니다. 박재현. 자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요. 자 디크 잡아냈습니다. 아 발목이 돌아갔네요. 아 전재대 선수 발목을 지어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아하 돌아간 것 같아요. 다치는 건 좀 안 좋죠. 그렇죠. 네. 자 3점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석점 던져야 돼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석점 아, 불발 네네. 리바운드 잡았고 2점도 불발 리바운드 EFS 3초 2초 1초 여기서 파울. 자 이제는 뭐 2.3초 네.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EFS의 3연패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2초 1초 경기 끝납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농구 여자부 챔피언 이화여자대학교 EFS가 차지하면서 3연패를 달성합니다. 우승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니까 새내기 같네요. 그렇죠. 뭐 그동안 또 뭐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었을 텐데 예. 네, 그 고생을 또 우승으로 예, 이렇게 보답받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해준 준우승을 차지한 숙명여대 DK에게도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대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